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은 김동연 지사는 도민들이 잘할 수 있게 경기 도지사 공간에 큰 간판 같은 걸 달았습니다. 공간은 1967년에 지어진 후 역대 경기 도지사들이 거주 업무 공간으로 쓴 곳인데요. 민선 8기엔 용도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도민들과 도지사가 만나 이야기하는 소통 장소로 열렸습니다. 현장 직접 가봤습니다.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역대 경기 도지사가 썼던 공간입니다. 잔디마당 위로 도담소란 글씨가 떡하니 세워졌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이곳 공간을 도민들과 도지사가 만나는 소통 장소로 사용하기로 정하고 이름도 도민들이 직접 짓도록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경기도 공간에서 이제 소통이라는 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러면 도민을 꼭 이름에 담고 싶어서 도민을 담으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귀여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민을 담았다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담소. 이 새 이름을 단 건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 날입니다. 김 지사는 공간에 이름을 지어준 도민 등을 초대해 맞선 동행 등 소통 행사를 열어 뜻깊은 날을 함께했습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 도민들과도 이야기 나눴는데 멀리 있어 원격 이원생 중계 대화로 색다른 방식의 토크가 이어졌고 즉석 도담소 만남도 약속 잡았습니다. 아, 여기 이제 홀로그램 뜨는 거예요. 네, 네. 한번 안녕하세요. 저희 보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담소를 나와선 도지사 부부와 도민들이 함께 길을 걸었는데요. 이웃집 사람 마냥 일상적인 여러 대화가 오갔고 청년 창업가가 하는 인근 식당에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민선 8기 김지사 취임 100일은 그렇게 도민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몸은 많이 바빴지만 마음은 보람했었던 100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늘 초심 잃지 않고 진정성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390만 경기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경기호는 출범 100일을 막 넘어섰습니다. 도민 소통 공간으로 공간을 공식 개방하며 김 지사는 도의 예산 지원 없이 사비로 광교 신청사 인근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 지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